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비오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계속 합시다. 책 다 태웠지? 배울 거. 자, 오늘은 또 어떤 희생... 아니 또 어떤 사람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사무소는 도서관에서 손을 뗄 거야. 애초에 이건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었던 것이겠지. 아니 근데 산 씨 아까 와서 죽었지 않아? 스파이의 보고서는 올려뒀어. 뭐라고요? 그럼 마스는 뭔데요? 마스만 죽었어? 개죽음인 거잖아요. 미안. 말 마음껏 원망해도 좋아. 아, 마스만 죽은 거야? 내 판단 실수야. 아, 우리는 치안 사무소였지 탐사나 전투에 특화된 사무소는 아니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는 선배가 사다 둔 거예요? 케이크? 아니, 아직 케이크는 안 샀는데. 시애님 어서 오세요. 발언 좀 세고 올게요. 바보 자식! 답지 않게 케이크는 또 언제 사다 둔 거야? 어머니가 대단한 해결사라며 매일 자랑하던 그 무식하게 큰 검도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라며 언젠가 어머니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으스댔으면서 마스의 책 저곳에서 죽은 자는 책이 되는 거야? 그 책 심지어 가져왔어? 그 녀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게 두진 않을 거야. 절대로. 장난질을 산 선배에게 얘기를 꺼내더라도 말리겠지? 단독으로라도 가는 거야. 아는 녀석들도 좀 있으니까. 이건 좀 마음 아프겠는데. 괜한 걸 봤어. 정말 괜한 걸 정에 봤어. 연연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웃기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래도 일일이 반응하면 자기 손해야. 다 감수하고 사는 거니까. 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있고 상대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있지. 그리고 그걸 동의 없이 드러내는 건 무례한 거야. 괜한 걸 알면 신경 쓰이잖아. 맞아, 신경 가뜩이나 쓰이잖아. 내가 안고 있는 짐도 많은데 자기가 더 힘들다고 유세 부리는 건가 싶고 얄팍한 동정심과 함께 불쾌감도 딸려오지. 슬퍼도 적당히 드러내고 기뻐도 적당히 드러내고 상황에 맞는 적당한 인사를 주고받는 게 아무 말도 안 하겠어.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오히려 그게 더 피곤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도서관 일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녀석. 어떻게든 네가 도시의 책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고. 이 녀석. 맞아.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대로 폐기해 버릴 거야. 그럼 상사님의 말대로 저도 살아남기 위해 제 할 일을 할 뿐이죠. 맞아. 내 할 일을 할 뿐. 안녕. 닥쳐! 가증스러운 기계의 인사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난 이곳에 있는 마스의 책을 얻고 모든 괴물을 다 죽인 다음 네 머리통까지 날려버릴 거야!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건 힘드실 텐데요, 손님? 어, 하이제이님 어서 닥치라고 오세요. 닥치라고 했지! 2회차요? 무슨 2회차요? 2회차도 부디, 있었어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게임 회차도 있는 게임이었어? 아직 첫 번째 롤랑입니다. 뭐 아무튼 첫 번째. 아 잠깐 호드. 아니야 나는 말코트랑 갈 거야. 말코트 가자. 무대가 두 개네. 괜찮아. 말코트 가자. 아 2일차. 어허. 2회차가 아니고 2일차죠 그죠. 저놈들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지. 멀끔하니 어째 따분한 녀석들만 있는 것 같은데. 가자. 사기친의 주사위로! 심지어 말코트만 노린다고? 공격을 세 번 한다고? 얘가 먼저 때리잖아. 그거를 막고. 아,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가자. 아! 빠른 지능 누가 켜놨니?
아, 나 주사위 하나하나 보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누가 켜놨어 저거. 아니 사기치네. 주사위 사기치네 이놈들. 심지어 얘 신속도 있네. 이 강타 이거 두 대 그냥 쳐맞는다는 생각 해야겠는데. 4에서 5인데 쟤는 2 증가니까. 아 속도값이구나. 뭐 어쨌든 연속 타격은 개허접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다 쳐맞는다는 소리지. 얘가 아니라 나네? 나비가 쳐맞네. 심지어 요리 준비밖에 못하네. 얘 요리 준비하자. 말코트 할 수 있지?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가자 막어! 그렇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야 아야.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그렇지. 어머 세상에 둘 다 허접이네요. 2단계 안 됐어? 아 좀 애매한데. 일단 얘 하나 때려놓고 너는 얘 때려. 얘 하나 잡자.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지. 야하하. 성냥불. 성냥불 참을 수 없지. 이게 성냥불이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누군가 하늘나라 갔다는 뜻이래요. 누구의 별일까? 누구의 별일까? 2단계야? 인생 한방이지. 뭐 있어? 인생 한방! 이걸 맞네? 야! 이걸 맞아? 야 나비야! 이걸 맞아? 맞아 그거? 아니 이거 맞아 나비야? 맞아?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지. 말코트 튀어봐. 튀어! 튀어! 아 튀어! 튀어! 오케이 이 자식아.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다고 나는. 오케이 1층 완료. 아 우리 개 아픈데? 개 아픈데? 괜찮아 루루. 루루의 친구 두라고. 루루 정도. 저기요? 루루 사기치네? 공격적 충실 50% 확률로 화상을 부여하고 20% 확률로 타격 피해력이 증가하고 타격 위력이 증가하고. 사기치네? 지속능력 계승 그런 것도 있어요? 뭘로? 뭘로? 이거 분명 강화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도 없어. 또 안녕. 오늘은 보이스를 나만 채울 거야. 나나 싸니까. 아픈데? 야 나만 노린다고? 야 니네 셋 너무한 거 아니냐? 불태우기, 속공, 막치기. 개너무하네. 말코트 니가 얘거 뺏어봐. 알았지? 니가 얘거 뺏고 화상 3부여. 3에서 5, 3에서 5, 4에서 4. 좋아! 얘 빠따는 그냥 맞아주고. 어쩔 수 없어. 맞을 수밖에 없어. 저 마구니는 티어만 가득하구나. 어허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한테 한방이 있음을 보여주자. 우리의 인생. 티어! 티어! 아! 때려! 그렇지. 아파. 인생 한방이다. 한방이다 이 자식아. 아 아파 쟤. 나비 할 수 있어. 나비 이번에 불타겠지만 할 수 있어. 주사위 사기치네 얘네들. 근데 말코트만 때린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 2에서 3, 2에서 3이잖아. 이걸로 하면은 확정으로 때릴 수 있거든. 이걸로 얘를 때려. 그럼 얘 체력이 차. 그리고 너는 친듯이 때리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얘는 무려 윤의 촉이기 때문에 회피초 사이가 최대값이 3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얘를 튀어. 얘는 어쩔 수 없어. 튀어! 그렇지! 튀어! 그렇지! 튀어! 그렇지! 때려! 파! 아! 아!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지. 너를 말이야! 패! 체력 회복해! 아! 얘네 둘 다 또 멀쿠트를 노려? 그러면은 일단 얘를 잡어. 얘 0레벨인데 괜찮아. 지금 얘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아래쪽이 겁나 아픈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불빠따 맛 좀 볼래? 얘는 맛을 안 봐도 될 것 같아. 어차피 화상 맞을 거니까 얘만 때리자고. 불씨. 티어에 불씨가 붙어있다고? 넌 불씨 안 붙어있지. 제 효과가 불씨가 4 이상이 되면 피해를 받는다. 4가 아니니까 괜찮아. 4에서 8이면 이걸로는 이기 힘든데. 아니야, 불씨 강화를 믿자. 가자. 불씨 강화! 그렇지! 이 자식! 아! 아! 아파! 아!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지, 이 자식아. 점점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점점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얘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뺏어올 수 있거든요? 얘가 루루 거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에서 5니까 3에서 4하면은 질 확률이 큰데? 공격 두 개를 뺏어와야 하거든요? 2에서 4, 3에서 4. 방어를 뺄 필요는 없으니까 운을 믿어. 너의 운을 믿어. 그리고 얘는 두 대 때리잖아. 맞으면 개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가자. 피해. 그렇지. 피해. 그렇지. 때려. 그렇지. 인생 뭐 있어? 여기서 한 방이다. 여기서 한 방이다. 이거 못 맞을, 이거 못 피하면 넌 죽는다. 나비, 할 수 있어. 너의 그 강인함을 보여줘. 그렇지. 보셨습니까? 이게 나비의 강인함입니다. 나비 이렇게 강인하다고. 어쩔 건데. 루 친구 때리고. 화상 부여? 마지막 아프니까 니가 이걸 뺏어봐. 못 뺐네! 아! 아파. 아! 못 때렸어. 인생 뭐 있어? 백합님 어서오세요. 나하 나하. 또 얘만 때려? 야! 나만 때리지 마! 난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인생 뭐 있어? 나비가 죽더라도 말코트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아! 안 돼! 나비! 인생 한 방! 그렇지! 말코트하고 루루의 1대1 대결이다.
티어밖에 못하네. 말코트 할 수 있어! 튀어봐! 그렇지! 튀어봐! 아! 핑하고 때려! 그렇지! 불타버렸어. 아니 제로 불타버렸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로 불타는 게 어딨어요! 아니! 말코트! 야 이걸 제로 불탄다고? 문화계층. 코드 피해를 해볼래? 오오 오, 멋있어. 오. 자 카드덱은 자 황란 연속공격 연속공격 개쩌네. 연속공격 3장이랑 압도 압도 그리고 1코스트짜리로 적당하게 뭐가 있을까. 해피기 연속방어? 싱싱하게 말이야. 요리사니까 그래도 요리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케이 가자. 야! 루루 허접이야. 거의 다 죽어가. 혼자 할 수 있지? 2에서 5야 내가 먼저네. 354834 3548이요? 아 맞불작전에 때려! 그렇지! 자 여기서 4이상 떠야돼! 떠야돼!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호드! 좋았어. 초대해놓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접대 완료. 아! 하찮은 녀석들. 막내림 죄책감 같은 건 없어? 어떤 느낌도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죄책감 이런 싸구려 비극은 수도 없이 보고 당했어. 쟤들이 먼저 때렸다고요. 한 것 치고 꽤 많은 일을 겪었나 봐. 쟤들이 먼저 때렸다고. 나도 나름대로의 일이 있었거든. 궁금하면 좀 말해줄까? 내가 초대했지만 쟤들이 먼저 때렸다고. 정 궁금해지면 널 죽여서 책으로 만들어 보면 되니까. 굉장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굉장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진짜 굉장한 말을 들었는데. 넌 어때? 오히려 관장님의 감상이 궁금한데. 딱히? 나도 수없이 많은 인간들과의 관계와 강제적인 죽음을 반복적으로 봐서 말이야. 그래도 이번에는 누구의 강압도 아닌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봤어. 확실히 초대장에 적힌 경고를 읽고 직접 서명해서 도서관에 오는 건 맞지만 역시 좀 치사하지. 넌 절대 죽일 수도 없고 난 죽어도 되살아나니까. 그래 치사하지. 개치사하지. 이 정도면 공평한 거라며. 개치사하지. 그래 불사의 존재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 조건이면 굉장히 공평하고 후한 거니까. 야 초대해놓고 상대는 불사의 존재여를 말해줬어야지. 그것도 안 말해주고 야 하라고 하면 그거 어떡해. 자 남의 책 태워버립시다. 연소 태워. 남의 생명 불로 환원해버렸다. 하르르. 루루의 직장 루루 친구의 직장 대머리야. 루루의 직장 뭐야 왜 하나야. 루루 계산기 3개 있었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개 너무하네. 아 수줍은 표정? 이거 표정마다 때리는 거 다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느낌이 그래.
표정마다 왠지 타격 속성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수줍은 저거 환상체를 알고 있으니까 왠지 느낌이 그래. 저 표정마다 때려야 하는 속성이 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만나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야 어차피 호드 안 죽잖아. 호드 할 수 있지? 호드 가자. 어 웃고 있네? 주사위 위력 변화. 무표정. 야, 때리는 순서 타이밍이 있어. 야 계속 바꾸는데? 야! 개너무한 거 아니야? 2에서 16이요? 개너무한데? 아 몰라 연속공격으로 때리는데 아니지? 압도로 때리는데 타이밍 잘 봐야 돼? 웃을 때 때려야 약하다. 지금이야 이 멍청한 녀석아. 뭐야 허접이었네. 출혈사로 죽여야겠다. 지금 허접이었네. 개허접이네. 오늘의 표정 개허접이네. 내가 분위기 읽으라고 했지? 연속 공격하고 요리 준비밖에 없다고? 요리 준비해? 어 잠깐만. 흐트러진 상태인 대상 공격치 위력이 플러스 5? 2에서 16이요? 웃어 그래 웃어보라고 이 자식아 웃어보라고. 출혈사 시켜주마. 웃어 아 웃어봐. 아 괜찮아 구여? 잠깐만 두번째인데 구여? 개너무한데? 어쩌라고. 빅토리 수줍은 표정 해 허접이었네. 아 허접이었네. 자 이번에도 책 대령이요. 대령이요. 고마워요 롤랑씨. 롤랑씨는 무슨 편하게 말 놓고 롤랑이라고 불러. 그럴까? 롤랑? 훨씬 좋네. 야 롤랑 책 가져와. 말을 바로 편하게 하기는 어색하네. 야 롤랑 책 가져와. 적응하기 마련이지. 그나저나 책 분류는 잘 되어가? 책 가져오라고 롤랑. 도시에 제대로 된 문학이라고 불릴 게 있나 싶은데. 저마다의 삶이 문학인 것 같아. 각자 자신만의 삶이 책처럼 쓰여져 가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그 속에는 희극과 비극이 제각기 얽혀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마냥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뭔가 아니고 되게 마냥 선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야. 감동적이네. 다 개인적인 사정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이야. 누군가를 무턱대고 미워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책을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던 가로등 사무소의 해결사들을 죽여버렸어. 맞아 죽였어. 아무리 그들이 선택해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죽였어. 자기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것 같네. 호드 근데 또 그 개인적인 사정이란 거 다 따져가다 보면 머리만 아파오게 되거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될 때가 있어. 도덕적 규범이니 근본적인 원인이 뭐니 생각하다 보면 다 흐려지거든. 내 마음에 터질 것 같은 응어린 그대로인데. 그럴 땐 마음 가는 대로만 꿰뚫는 거야.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 그게 편한 거야. 롤랑의 해결사로서의 조언인 거야? 뭐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 그건 말?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 좋네. 모든 이들의 사정을 떠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체념한 듯한 말이네. 당연히 체념한 지는 오래지.
그래도 역시 그게 편하더라고.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지. 조언은 고마워. 나도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말은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네. 이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 말 한마디의 뭐, 구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 받아들이는 것도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책은 여기 두고 갈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새로운 환상채식장. 오늘의 표정. 표정이 지속적으로 변한다. 현재 표정에 따라 조사 위력이 변경된다. 최소 마이너스 2에서 최대 플러스 2. 사회적 거리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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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롱? 어? 방어조사의 위력이 1에서 2 증가. 반동시 흐트러진 피해량이 2에서 7 증가. 수줍음. 책장을 사용할 때 그 책장의 방어조사의 위력이 수비조사 위의 수만큼 증가한다. 개쩌는데? 도시전설 제3막 도시전설.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안개 속에 무너진 둥지는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갈 것 같나. 오랜만에 죄다 죽어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저도 예측은 못하겠네요, 원더보스. 원더보스. 하지만 적어도 검지가 노른자를 차지하게 둘 수 없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지. 그래도 중지와 약지 그리고 소지는 적어도 이 항쟁에 끼어들 여유가 없어 보이니 다행이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도시전설로 지정된 도서관이요. 어쩌면 이 둥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이야기해보게. 이야기해보게. 이제 슬슬 제대로 된 흐름에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흐름? 이대로만 가면 곧 도서관은 하나협회에 의해 도시전설로 지정될 거야. 싸구려 도시괴담들은 차고 넘치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허구인지 굉장히 모호해. 무엇보다 대부분의 괴담은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보면 생각보다 시시해서 재미없거든. 도시괴담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건 도시전설로 인정받았을 때부터야. 또 필요 이상으로 돌려 말하네. 협회에서 지정한 등급이 상승한다면 전부 다 정보의 가치가 높은 손님들이 온다는 거지? 그거야. 모름지기 도시에서 일이 벌어진다 하면 도시 전설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런 거였어? 어릴 땐 말이야, 할머니가 들려주던 도시 전설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적이 있거든. 짜증나게 옛날 생각나네. 가족? 그래, 뭐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없다는 거야? 이제 곁에는 한 명도 없어. 난 할머니 손에 길러졌거든. 할머니.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어느 날 사라졌고. 알아졌어? 그것도 아니다. 뭐 사실 롤랑의 할머니가 비나 할머니 아닐까? 전에 말했었지. 너의 목적은 자유를 얻기 위한. 사실 언락하다 보면 비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갈 수 있는 자유와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원해.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유도. 그러면 책을 모으는 이유에는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밖에 없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또 틀린 것도 있어? 난 오랜 시간 땅속에 처박혀서 파편적인 정보들만 주워 담았어. 아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고 본 거지. 이제는 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새로운 얼굴들을 보고 싶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을 원해. 그리고 동시에 작은 복수를 원하지. 책 한 권에 세상의 복수라. 모든 걸 담을 수가 있나? 무엇에 대한? 나를 이꼴로 만든 가증스러운 사람과 세상에 대한 복수. 그 사람이 꿈꿨던 걸 철저히 무너뜨린 후에야 비로소 내 자유를 완성할 수 있겠지. 이 붉은 초대장을 따라가다 보면 네가 원하는 자유와 복수에 닿게 된다는 거지? 정확히는 자유와 복수를 이루게 해줄 책을 얻는 거야. 어떤 형태로 내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나도 몰라. 나와 도서관을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책.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적혀있을 그 단 하나의 책을 찾게 된다면 해결되겠지. 그게 엔젤라의 책이 아닐까? 책만 찾으면 될 거라고? 방법을 확실히 아는 게 아니야?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야. 이 초대장의 끝에 나는 나로서 완전해질 거란 것. 완전한 컴퓨터가 된다는 거 아니야? 도서관은 무한한 공간이야. 무한히 손님들의 책을 추출하고 소장할 수 있어. 하지만 목적 없이 쓰레기만 가득한 책들을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전에 말했듯 초대장이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거지. 그 단 하나의 책을 얻었다 쳐. 그래, 얻었다 그런데 쳐. 결국에 그 책이 너를 어떤 형태로 완전하게 해줄지 모르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너를 그런 건 완전하게 상관없어. 해결시켜줄 것이다.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해. 결과가 그런 느낌인데? 무서울 정도의 침념이구만. 죽음으로써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예술 분야 지정사서 넷자흐. 어? 되게 졸려 보이는 앤데? 엄청 퍼질러져 있는데? 넷자흐 일어나! 일어나라고! 책도 어질러져 있고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 일어나라고! 저기요... 지정사서 넷자흐씨 일어나라고. 안전관리 담당자 아니 예술의 측. 난 엔젤라한테 갈굼당해. 맞아. 일어나 주십시오.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다 망가진 기분 알아요? 몰라. 정말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파도에 다 뭉개져 버렸어요. 모래성은 원래 뭉개져 버리려고 버린 건 보나마나 엔젤라겠군. 야. 또다시 눈을 뜨고 이번에도 원치 않는 일에 부름을 받았네요. 잠시 내버려둬요. 다시 잠들고 싶으니까. 안 돼. 아이고 머리야. 어째 하나같이 엔젤라를 싫어하나. 제발 도와주라. 같은 처지끼리. 그래 난 이 세차니까 좀 도와줘. 당신도 참 불쌍하네요. 어쩌다 이런 곳에 흘러와서. 1회차니까 그치? 좀 도와줘. 나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나는 안 불쌍해. 그러니까 제발 어? 우리 같이 힘내서 일합시다. 아시다시피 전 예술의 층을 담당한 지정사서 넷자우예요. 나도 정식으로 인사할게. 엔젤라를 도와 도서관 일을 하고 있는 롤랑이야. 어떻게 맡은 일들이 하나같이 저와 맞지 않는 것뿐일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도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아무튼 사람을 죽여서. 내가 책을 가져다 주면 사람을 넌 책으로 예술에 대한 일이... 책을 분류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통성명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 주실래요? 저기 눕는 건 좋은데 일은 제대로 해줄 거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몸이네요. 믿고 있을게. 꼭 제대로 일 해줘야 한다. 꼭 제대로 해줘야 돼. 예술의 층 개방. 오호. 어? 어? 멸망하는 심장. 됐어, 가보자. 오, 예. 오, 예. 얘 처음 보는 환상체인 것 같은데? 열망. 한막 동안 피해를 주지 못했으면 체력 4 감소. 스스로한테 체력 4 감소지? 백동. 자 일단 얘가 먼저 때려. 그 다음 얘가 때리고 그 다음 얘가 때려. 근데 왠지 폐부터 때려야 할 것 같아. 심장은 개허접일 것 같으니까 폐부터 때려보자. 우리가 먼저 때리잖아? 13111 때리고 3414 오케이 때려. 광란이다 뻥청아 맞아라.
하! 아니? 아니? 뭐 때렸지롱? 안상체 책장. 3번 공격할 때는 흐트러진 피해를 추가로 10을 준다. 롤랑! 롤랑이 해. 체력 회복. 몰아치는 박동, 몰아치는 박동, 맥동. 우리 체력이 사감손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얘를 때리고, 얘는 세 칸짜리가 없거든. 무조건 한 대 맞아요. 그러면은 잔혹함으로 얘를 때려놓자. 한 대 맞아도 어쩔 수 없어. 때리고 맞고 아프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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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얘는 이제 한 대 때리면 죽거든요. 때리고 잔혹함으로 때려봐. 아! 아프잖아! 때려! 막어! 아! 맞았는데 안 아파. 뭐지? 뭐지? 맞았는데 안 아파. 얘 뭐 필살기 같은 거 쓰나? 다른 아군에게 힘 3, 신속 3 부여. 개쩌는데?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4에서 6? 근데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4에서 6? 잔혹함으로 얘를 일단 때려놓고, 맞을 수 있으니까 광란으로 얘를 일단 죽여놓자. 해결. 피해! 아! 맞았어! 막았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나 잡았고. 막았어! 이건 안 먹어라! 아하 멍청아. 해피 어쩌라고. 즉쿠 누나라고 할 뻔했어. 즉쿠 안녕 즉쿠 안녕. 광란으로 일단 얘를 아니 일단 제로 손질로 얘를 때려놔. 그리고 제로 손질로 얘를 때려놔. 오케이. 어쩔 거냐고. 열망의 고동. 4에서 6. 자, 이거 막아봐. 할 수 있어. 그 사이에 너는 무조건 얘를 죽여. 6. 아, 피했어. 오케이. 터져봐. 넌 죽었어, 이 자식아. 하, 너 아무것도 못하지? 어쩔 티비. 맥동이나 열심히 해보라고.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어쩔 거냐고, 멍청아. 어쩔 건데. 심장씨, 어쩔 건데. 맥동밖에 못하잖아, 너. 어쩔 티비. 어쩔 거냐고. 맥동하는 심장 개허접인데? 심지어 이거 마비 있어가지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은 최대값이 3이네? 어머, 최대값이 3이야? 개 허접인데? 잔혹하게 때려줄까? 잔혹하게 때려줄까? 어머, 잔혹하게 때려줄까? 최대값이 3이야? 허접이네? 넌 한 대도 못 치고 죽는 거야, 이 자식아. 제로 손질이라고. 어쩔 TV? 어쩔, 언? 우리 풀피야. 근데 잔혹함밖에 못 써. 한 턴에 빛이 하나밖에 회복을 못해서. 어쩔 TV? 어쩔 TV, 언니? 열망의 고동. 이건 맞았다. 아야, 아, 아프잖아. 아,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는데 다른 애가 없어가지고 넌 허접이야, 이 멍청아. 제로 손질을 해주마. 제로 손질을 해주마. 널 손질해주겠어, 멍청아. 어쩔 TV? 어쩔, 아니? 제로 손질을 해주마. 그리고 잔혹하게 때려주마. 아! 팅! 아! 이걸 다 피한다고? 이 녀석! 슬슬 죽어주지 않을래? 슬슬 죽어주지 않을래? 그렇지. 빅토리! 이게 접니다. 뭘 열망하는 심장 뭐? 열망해! 열심히 해봐 뭐! 어, 엔젤라! 다들 불렀어. 말쿠트, 예서드, 넷자우, 그리고 호드. 오랜만에 다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네. 맞아. 엔젤라. 상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서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상층이잖아.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서로 얼굴 보자고 자리를 마련한 거지. 상층이니까. 그래. 자자, 다들 얼굴 풀자고. 우리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어요. 없어? 아니, 난 있어. 빛을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손님을 죽여 책으로 만드는 게 싫은 거지? 너희가 직접 고통받기도 싫고 말이야. 맞아. 아무리 손님들이 자신의 발로 도서관에 들어왔다 해도 또다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일을 하는 건 말도 안 돼. 또다시요? 100명을 죽이는 건 괜찮으면서 101명을 죽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100명을 죽이는 것도 괜찮지 않았어. 너희와 같이 취급하지 않으면 좋겠어. 100명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든. 할 말 있니, 넷자? 우리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넷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거야. 엔젤라, 당신은 끝까지 냉정하고 비정하네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 너희도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알아. 이러고 싶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지. 다들 나가도록 해. 오예. 고독. 막종료시 다음 막에 힘 1에서 2를 얻는다. 막종료시 막동안 종력조사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면 체력을 최대 25%만큼 잃는다. 아군 한 명 최대 체력이 15% 증가한다. 속도가 1에서 2 증가한다. 열망. 생각해보니까 이거 환상체 이 비스무리한 거 있었는데 그 팔찌 있었는데 팔찌를 끼면 체력이 증가하고 근데 오래 끼고 있으면 체력이 감소하는 아닌데 오래 끼고 있으면이 아니지 그 늘어난 체력으로 뭔가 체력 따는 걸 하지 않았으면은 체력이 감소하고 체력이 감소하고 이거를 끼고 있는 상태로 피해를 안 입고 회수를 하면 죽고
뛰고 나서 시간이 오래되면 체력이 감소하고 그거였나? 뭐 아무튼 선택한 캐릭터가 3막을 진행하고 막종료시에 사망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매 막마다 힘, 인내, 신속 보호를 사얻는다. 모든 히트르진 피해 저항이 내성으로 바뀐다. 어? 잠깐만. 3막 안에 끝나면 사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비용이 홀수인 측만 책상하여 사용하여 접대 완료. 이거는 감정이 2단계 달성 후 완료. 여기에 가야겠네. 자, 그러면 이 사서의 능력을 좀 바꿔야 돼요. 롤랑 엔젤라의 사나이는 어쩔 수가 없다. 엔젤라의 사나이 롤랑 외형은 도축업자 말고 공유매칭으로 할 수 없을까? 다이아씨 다이아씨 외형 투영을요. 가난해 보이는데? 잠깐만, 뭐 멋있는 거 없나? 오, 이거 개멋있는데? 야, 루루 친구 책장으로 하자. 개멋있네? 루루 친구랑, 야, 루루 쪽이 개멋있잖아. 루루 친구에. 카티아 씨는 됐다. 그리고 이제 핵심 책장을 다이아씨까지 비상식량으로 하고 얘를 껴주고 홀수인 거 해봐야 하거든요. 가벼운 방어하고 준비 그리고 방난 인생 한방. 야, 이거 인생 한방 얻어야 하는데 잠깐만. 인생 한 방이 너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걸로 한번 다음 거 가봅시다. 초대장 도시 전설 루루의 책 마스의 책 가봅시다. 초대장 발송. 자, 새로운 언제까지 무릎 꿇고 버틸 거야? 화접을 데려옵시다. 부탁이다. 우리 애들이 모두 죽었어. 죽었다고? 그 말만 몇 번째야. 귀에 딱지 생기겠네. 스바이 남부 육과 이사도. 나도 알아. 너네 사무소 애들이 도서관이란 곳에 갔다가 싹 다 죽은 거. 싹 다 죽었지. 스바이에서 힘을 빌려주면 좋겠어. 그 아이들의 책만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소익과 상관, 소익탕과 상관칸이 반가워요. 알만큼 아는 녀석이 왜 이럴까? 이사도라, 나도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상부에 이번 건에 대한 검토 요청이라도 올려주면 안 될까? 줄리아, 아무리 이 바보 천치의 친구라 해도 우리는 정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랬다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라고.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드러눕고 빌라오는 녀석들로 이곳 로비가 차고도 넘치겠지. 그러겠지. 말단이라 해도 너 또한 츠바의 직속 해결사니까 이 기회에 똑똑히 알아둬. 이번 일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츠바이에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협회 기록 어디에도 치바이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인가? 오! 꼬리 자르기입니다. 편할 대로만 팔로우 감사해요. 써먹는 거가? 와, 새로운 친구?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설사 그런 거래가 뒤에서 오갔다 해도 거래라면 말이야, 너도 무언가 상응하는 걸 받기로 했을 거잖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래를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맞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초짜 시절로 돌아가기라도 했어? 8년 정도 해결사 일을 했으면 알만한 건 알 때가 됐잖아. 8년이나 했어. 이사도라,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그래도 우리 모두 같은 사무소 동기였는데.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모습 나도 보고 싶지 않았어. 답답하다, 답답해. 미안해.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겠어. 알았으면 꺼져. 곳이었지. 이제 나도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 알았으면 꺼져. 산, 나도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봐, 일이란 것이 진행되려면 이렇게 절차가 따라야 하는 거야. 하나협회가 도서관을 도시전설급 사건으로 지정했어. 그 말은 공식적으로 협회에서도 이 안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네? 그래도 치바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이사도라? 기대는 하지 마. 츤데레였어? 고마워 이사도라. 다 네 덕분이야. 츤데레였어? 그리고 미안해. 메멋대로 마음쓰게 해버려서. 난 그냥 합당하게 보고된 정보들을 모아서 위로 보고서를 올렸을 뿐이야. 맞아. 개인적인 사견이 조금 들어간. 조직과 다른 사무소들도 도서관에서 당했다는 확실한 정보들이 존재했으니까. 그래도 육과의 정보 처리 담당인 이사도라가 빠르게 움직여줘서 처리된 거지? 정보 처리 담당. 역시 이사도라야. 역시 이사도라야. 편한 대로 생각해. 그래서 그 초대장이라는 건 지금 가지고 있어? 또 왔어? 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건가? 이제부터 좀 달라질 거야. 달라져? 차이가 왜? 큰가 봐. 지금까지의 손님들이 흥미 반 호기심 반으로 왔다면 앞으로는 도서관을 확실한 목표로 삼고 올 거란 뜻이야. 그런 뜻이야. 어째서?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한 사건은 돈 되는 일이란 거니까 돈 냄새를 풍기는 곳에는 많은 게 꼬이기 마련이지. 우리 돈 돼 이제? 이제 좋든 싫든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라고 우리 보면 이제 아직 위험도는 주로 따지면은 현상금이 걸린 거야? 협회에서 다루는 일인 만큼 온갖 곳에서 이곳을 파헤치려고 할 거야. 현상금? 좋은걸? 더 가치가 높은 책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현상금 사냥꾼들이 모인다? 난 더 보고 싶고 그 자식들을 초대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말이야, 넌 왜 이곳에서 나갈 수 없는 거야? 저주가 걸려있으니까. 저주? 깊고도 깊은 오랜 저주가 내 안에 서려있지. 갑자기 판타지네.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이곳의 입구로 나갈 수 없어. 오히려 나도 되갚아주기 전까지 나가고 싶지 않아. 갑자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야. 요즘 난 굉장히 즐겁거든. 지금까지 살았던 감옥에 비하면 모든 게 새로운 것뿐이니까. 갑자기 난 처음 보는 판타지네. 얼굴, 늘어가는 지식, 그리고 흥미로운 상황들이 가득해서 좋아. 좀 더 알고 싶어. 알아가고 알아갈 거야. 그러다 보면 알게 되겠지. 내가 되겠지. 왜 그런 꼴을 겪어야만 했는지. 무슨 꼴을 겪었는데. 나도 좀 분발해야겠네. 네가 나갈 수 없다면 나도 똑같이 나갈 수 없잖아. 맞아.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되면 말을 안 한 걸 보니까 내 단골집 하나 소개해줘. 나갈 수 있나 본데. 롤라 도망쳐. 맞아. 거기가 미트 스튜어 나는 끝내주게 만들어주거든. 어, 나도. 지사의 의뢰에서 주문 제작했다는 거대 양철 냄비가 그 집 비결 중 하나인데 10초 언저리 정도만 고기를 넣고 끓이면 마치 3일 내내 푹 구운 것처럼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오거든. 깊은 맛을 내면서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게 대박이야. 가격이 좀 나가서 기껏 받은 일을 위해 절반을 써버린 적도 있었지. 그래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 맛있겠다. 아, 혹시 음식은 못 먹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식당은 아니더라도
관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장소는 꽤 있으니 언젠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종인데 음식을 롤라?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도 맛은 못 느껴. 하지만 가능하다면 사람들처럼 먹어보고 싶네. 뭐가 되었든 이 일을 끝내야 그 이후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스튜는 기억해둘게. 먹고 고장나는 거 아니지? 관장님 고장나면 큰일 나는데. 자, 오랜만에 롤랑으로 갑시다. 자, 우리 짝수 코스트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기술과 세 번째를 열려면은 얘네가 2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가자. 롤랑은 엑조디아 됐잖아요. 어허, 다 붙였어. 붙였어. 지금은 그냥 어 그 뭐였지? 무덤에 잠들어 있어. 가자. 니들이 사기를 친다고. 다이아 가자. 후방공격 흘려치기 흘려치기. 광란이다. 잠깐 회피잖아. 야 회피면은 어? 잠깐만 관장님이 만드는 거라서 삭제 하나면 다시 삭제하지. 그래서 벌벌 기어야죠. 뭐 어떡해요. 잠깐 이거 회피면은 아니야 이거 회피 운 좋게 튕겨낼 수 있어. 일단 이걸로 때리고 인생 뭐 있어? 광란이지. 롤랑 인생 뭐 있어? 광란이지. 가자. 사? 사! 오케이 이제 넌 맞는 거다. 존엔 맞는 어라? 아아 그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요. 야 이 자식아. 어? 치사하게? 아야 어 잠깐만. 아 내가 때리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롤랑 잘한다. 환상 재책장 최대 체력이 15% 증가. 흐트러진 피해를 추가로 준다. 다이아 다이아몬드 먼저 때릴 수 있어. 비용이 가장 낮은 책장을 1 버린다. 빛 두 개 회복 장렬 어쩔 TV. 이렇게 때리고 2,3,3,4 운 좋으면은 승리할 수 있어. 아! 아! 때려! 패! 그렇지! 흐트러진 피해 이 자식아. 아! 아! 튕겨내고 어쩔 TV. 잠깐 우리가 튕겨진 거구나. 이 자식아 우리가 튕겨진 거구나. 괜찮아 얘네 체력 알아서 회복해. 일단 여기서 체력을 알아서 회복을 해. 먼저 체력을 회복을 해. 그리고 얘 제로 손질을 하고 얘는 다 맞고 나서 광란을 해. 체력 회복하고 아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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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리고 아 아 아 개쎄잖아. 아 우리가 때리는 거지 그거지. 잘했어. 야 우리가 때리는 건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모든 아군이 못 때리면 체력이 25%씩 떨어지는. 야 이건 뒤가 없는데? 야 이건 뒤가 없는데? 잠깐만. 야 고동은 뒤가 없는 능력이잖아. 아 근데 왜 하고 싶지? 잠깐만 뒤가 없는데. 야 하고 싶으면 해. 우린 뒤가 없다. 야 야 롤랑 너 죽을지 모르거든. 야 너 잘가.
야, 우리는 뒤가 없다, 야. 아, 어쩔 건데. 1, 2잖아. 2, 3? 야, 얜 어떻게 해도 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빛이라도 하나 회복을 하자. 1에서 6. 잘하면은?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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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랑 죽는다. 잘하면 때릴 수 있... 아. 어림도 없지. 때려. 아. 아. 잠깐. 다이아가 죽는데 이제는? 야, 못 때릴수록 죽는다고. 3636 1823314 얘를 아니야. 오케이. 얘는 안 맞고 가벼운 방어로 가볍게 방어하고 때려. 가볍게 해피 때리고. 괜찮아, 때렸어. 가볍게. 아, 때렸어 이 자식아. 때렸다고 이 자식아. 롤랑 때렸다고 이 자식아. 저거 어떻게 이기지? 1에서 10이 뜬다고요? 어떻게 이기지? 맞을 수밖에 없나? 4가 떠도 안 되잖아. 방난으로 해. 어쩔 수 없어. 야, 죽더라도 어쩔 수 없어. 광란이다. 광란이야. 10이 뜬다고. 야, 뭘 해도 내가 지잖아. 아, 어떻게 이겼노? 아, 이겼네? 아, 광란이 있구나. 광란 개쩌네. 아니, 광란이. 야, 고동 개쩌네. 야, 힘이 2가진가에 공격주사위 거의 무조건 확정이잖아, 이거. 때려! 그렇지! 개허접인데? 빅토리! 요호! 야, 광란 개쩌는데? 개사기 하잖아? 체력 플러스 3. 막에 내림. 야, 개쩌는데? 잠깐만. 쯔바이 남부 6과 넷자흐. 홀수인층 했고. 감정 2단계 했고. 오케이. 냥채 감사다냥. 내 짜가 지금 대기 없다냥. 안된다냥. 예술의 층 신입이다냥. 냥냥. 에르웬님 어서오라냥. 일단 지정사서로 고정을 해둔다냥. 그 다음이냐? 능력이 뭐가 좋냐? 어? 마비 1부여 하겠다냐? 몬스타로 한다냐? 전투는 뭘 들고 가는 게 좋을까냐? 일단 연속 공격을 3장 넣었구냐. 아니야, 연속 공격이래. 불태우기를 3장 넣었구냐. 성공을 3장 넣었구냐. 티어를 3장 넣겠다냐. 완벽하다냐.
아, 이거 완벽한 집착이다. 내 짜흐! 우주의 조각책 속으로 들어가자냐. 어? 얘 받... 얘 안... 아는데 얘 그... 얘 그 관리 개빡센 애 아니냐? 대사에게 깨달음 추가냐? 아니 4에서 8이냐? 아니 한 방이 뭐 이렇게 세냐? 4에서 8이냐? 야, 뭘 해도 내가 피할 수가 없냐? 잠깐만요. 뭘 해도 내가 피할 수가 없냐? 근데 한 방이다냐? 그렇다면냐? 난 나의 운을 믿겠다냐? 핀다냐? 아! 7! 왜 못 피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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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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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달음이 있다냐? 내 손에 깨달음이 있다냐? 깨달음이 있으면 주는 피해가 0이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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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 얘 뭐 하는 애냐? 얘 뭐 하는 애냐? 그러니까 꿰뚫기로 한 대를 때려놓고 때렸지만 안 아프게 때리는 그런 애냐? 뭐냐? 뭐냐? 일단 불태운다냐. 아! 잘하면 이길 수 있다냐. 이길 수 있... 아! 이겼다냐. 튕겨내면 이긴 거다냐. 메아리냐? 4에서 8로... 처음에 맞는 게 맞는 선택 아니냐? 일단 데미지는 0이다냐. 피해가 0으로 줄어드니까 데미지는 안 아프다냐. 근데 첫 탄은 일단 맞는다냐. 그러면냐 그냥 아무거나 때리면 되지 않겠냐? 이 코스로 때리면 되지 않겠냐? 안 아프다냐 어쩔 거냐. 안 아프다냐 어쩔 거냐. 허접이냐. 예, 허접 아니냐. 깨달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같다냐.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같다냐. 그러면냐 이걸로 하겠다냐. 뛰어보라냥. 뛰었다냥. 이 자식아 뛰었다냥. 흐트러짐이다냥. 클 수 있게 훈수는 안 할, 아예 안 할 거다냥. 괜찮다냥. 나 되게 잘한다냥. 불 태우겠다냥. 태워버린다냥. 태워버린다냥. 어쩌비냥. 막 종료시에 6피해를 받고 체력이 4다냥. 어쩔거냥. 어쩔거냥. 아 너 막 종료시 알아서 죽는거 아니냐. 어쩔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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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냥. 우주의 조각 제압했다냥. 우주의 조각 생각보다 허접이었다니. 아저씨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간다냐. 이 냄새. 설마냐?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거 설마 술 마셨냐? 역시 맥주 캔.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걸? 어떻게 마셨냐? 놀랑, 여긴 도서관이에요. 가능성의 빛으로 세워진 도서관. 어? 그럼 나도 주면 안 되냐? 책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죠. 나도 주면 안 되냐? 저기 책 분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손님 접대는 나름 잘 하는 것 같던데. 나도 주면 안 되냐? 분류는 해뒀다고? 바닥에 뭉텅이로 어질러 놓은 게 정리했다고 할 수는 있는 건가? 정리는 한 거다. 한잔해요. 어? 어? 야,
상도덕은 아는 친구다냐. 상도덕은 아는 친구구만. 아, 권하니까 나도 조금은 맛 좀 볼까? 근데 사실 맛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맥주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응? 어? 이 탄산과 시원한 목넘김 그리웠어? 취하냐? 자, 아니 취하냐? 좋다 좋아. 그래서 일은 좀 할만해? 그럭저럭요. 어떻게든 되긴 하네요. 아니 사서가 술 마셔도 되냐? 만족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점이 제일 불만족스러우실까?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앗아간다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너도 죽을 텐데.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때린다. 많은 사람을 이 손으로 죽이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사람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어쩔 거냐. 뭔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여기 밖으로 나가도 똑같아. 다 자기가 다치기 싫어서 상처 입히고 죽이지. 맞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거지. 맞다. 너무 뻔한 말인가? 확실히 밖은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어디 출신이었어? 둥지? 뒷골목? 알딸딸해서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로보토미에서 일했어요. 그거 말해도 되냐? 오,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고 굉장히 잘 나갔네, 내 짜응? 그렇게 보이나요? 당연하지. 날개에 입사하면 누구나 부러워하잖아.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맞아요.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 건 집어치우고 지금은 좀 더 마시자고요. 좀 더 마시자냐. 좋아. 마실 수 있을 때 많이 마셔둬야지. 둘 다 정신 나갔네. 안방천 책장이다냐. 모든 적 캐릭터에게 흐트러진 피해 5에서 10을 준다냐. 모든 악원의 흐트러진 저항을 5에서 10 회복한다냐. 보통 한 명을 적중시킬 때마다 대상의 최대 흐트러짐 저항이 5% 감소한다냐. 일반 공격 적중시 50% 확률로 대상에게 다음 막에 허약일 무장해제 1을 부여한다냐. 공격시킨 적중 횟수에 따라 공격 발동 확률이 10%씩 증전한다냐. 사기 아니냐? 사망한 사서 없이 접대 완료냐? 아직 물음표의 책은 입수를 못했다냐? 중층은 언제 되는 거냐? 모르겠다냐? 일단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이루어진 책 태워버린다냐? 탄다냐? 탄다냐? 바르르 탄다냐? 오, 합승리 시 체력 회복하냐? 초기 전투 재탕으로 미션 클리어 가능. 아, 그거 로보토미에서도 되지 않았냐? 근데 그냥 대충 가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뭐 새로운 카드 있냐? 역습이 있냐? 아니 사기 카드 아니냐? 잠깐만 있어보라냐? 가벼운 방어를 3장을 빼고 역습을 3장을 넣고 광란을 2개를 뺀다냐. 그 다음에 불태우기를 2장 넣는다냐. 이거를 0번에 저장을 한다냐. 그리고 다른 애도 똑같은 걸 적용을 한다냐. 사기 아니냐? 준비로 빛을 회복하고 그냥 역습으로 미친 딜을 넣는 거다. 단점은 불이 관통 딜이라서 나머지를 불태우기로 해야 한다. 불태우기랑 광란으로 해결해야 한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아니 세 명이면 개사기 아니냐? 도시 전설이다냐? 농부 육과다냐? 노르다냐? 마스다냐? 부대장을 보낸다냐? 본격적인 선발대가 구성되게 됐어. 그 중에는 산, 줄리아, 너희 둘도 포함되어 있고. 오호, 이제야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구나. 안양체 끝났습니다. 10분 다 했어요. 가서
마스와 루루의 책을 회수해서 돌아오자. 할 수 있을까? 잊지 마. 어쩌다 보니 산의 사정과 우리의 목적이 맞아서 마스와 루루의 책을 회수하는 것이 임무 목표로 선정되긴 했어도 가능한 많은 정보와 양치 책을 한 가져와야 번에 한다는 것을. 일단 양 그 그거 맞냐? 알겠어. 명심할게. 그거 맞냐? 이제 와서 내가 물어보는 것도 우습지만 치안 의뢰 전문인 츠바이에서 왜 도서관에 정식으로 인원을 투입하는 거야? 그거 맞냐? 그걸 아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애걸복걸한 거야? 그건 내가 힘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그랬어. 한 유비였냐? 네 동생은? 내 동생은 아니다. 양채 타임 위원장 알았다냐? 미안하고 근데 고마워. 스토리 볼 때 양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뭐 너도 어쨌든 치바의 협력 사무소니까 냥냥. 들어도 되겠지. 도시 악몽급으로 지정된 뒤틀림 현상 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지. 백야 흑주 이후 전 도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현상 말이야. 확실히 빈도는 낮아도 무작위의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고 각각의 개체마다 처리조차 쉽게 감당이 안 되는 사건. 그런 거냐? 알아. 처음 발생한 뒤틀림 현상인 피아니스트로 인해 이거 환상차 아니냐? 파라리 사망했지. 환상차 아니냐?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이거 이 피아니스트는 이거 나 안다냐? 나 안다냐? 그 안다냐? 맞아. 아직까지 뒤틀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마땅한 단서도 없어. 로보토미 망했냐? 단서라 해봤자 엘사였던 로보토미사의 증발과 그곳의 둥지를 기점으로 발생한 백야 흑주 정도니까. 그런데 백야 흑주가 나왔냐? 도서관이 뒤틀림 현상의 열쇠 중 하나라는 추측을 아니, 하고 있어. 그렇게 된 거냐? 동료에게 듣기로는 자기가 맞던 치안 구역에 위험 요소는 없었는데 갑자기 거주민의 몸이 뒤틀리면서 네발 짐승처럼 바뀌었다고 했어. 뭐 엉몽이냐? 다행히 한 자릿수 정도의 사상자 선에서 엉몽이도 나왔냐? 잠깐만 왜 내가 아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종업원이 돌연 식인 냐? 샌드위치? 그런 괴물로 바뀌었다고도 왜 들은 적 있어? 내가 아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치바의 치안 유지에 뒤틀림 현상은 확실히 존재하는 위험이고 도서관이 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구나. 그거야.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구구에서 관측된 최초의 뒤틀림인 피아니스트만큼 피해가 막심한 개체가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야. 아 근데 엄몽이도 잘 잡았는데 피아니스트를 못 때렸냐? 당분간은 치바이에서 도서관에 대한 상황을 지켜볼 생각인 것 같아. 도서관 말고도 짐작 가는 곳이 꽤 있어서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배치되지는 않을 테지만.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해. 고마워 이사도라. 아니냐? 몇 번이고 말했다시피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 오케스트라는 아니냐? 내가 아는 그 애는 아니냐? 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거냐? 준비하자. 정말 그런 거야? 뭐가? 저 녀석들이 말한 건 말이야. 백야 흑주와 엘사 그리고 뒤틀리 이 모든 것들이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어서. 백야 흑주는 솔직히 나는 곳이 거냐? 어디에 있는지 감도 안 오시는데. 그렇다면 감당이 안 돼서 망했다니. 그렇다면 아니 물론 감당. 백야 흑주처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건은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야. 날개가 혼자 과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냐. 있었어도 자신들의 둥지 정도에만 영향을 끼치는데 엘사는 달랐어. 로보토미가 그 일주일은 도시 전체가 잠에 든 것 같았으니까. 망했냐? 백야 흑주와 도서관이 관련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엔젤라가 흑마가 그래. 아니냐? 뭐가 됐든 내가 할 일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엔젤라가 흑막 아니냐? 이곳이 도서관이구나. 로보토미 이런 방식으로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다니. 특이점에 가까운 수준이네. 목표 뭐 로보토미 엔딩 아니. 곧 도서관의 관장이라는 존재가 보고 나서냐? 인사를 할 거야. 이거 엔딩 그 로보토미도 다 시켜서 환영합니다, 엔딩을 봐야겠다냐. 전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말이죠. 우리는 마스와 루루의 책을 회수하러 왔다. 냐? 네. 이곳에 있답니다.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얻거나 자신이 죽고 책으로 환원된다. 인 거지? 그렇다냐. 네, 그렇습니다. 초대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거 아니야. 우리는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준다냐. 마치 기계처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냥냥. 아니 근데 세 명이면 두 명하고 세 명이면 세 명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루루의 친구다냐? 후 가자냐? 막이 두 개짜리냐? 겁나 길다냐? 2에서 5면 사기 아니냐? 자 시스템 한번 들어보시지 말입니다냐? 들어보시라냐? 그 수상한 게 한두 가지 반다냐? 사기 아니냐? 3, 5, 3은 사기가 아니냐? 우린 1, 2, 3이 나왔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 일단 개처 맞는다냐? 5부터 때린다냐? 두 번째가 3, 5다냐?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긴다냐? 그리고 요거를 맞을 수 있는데냐? 저건 피할 수가 없다냐? 일단 얘를 불태운다냐? 그리고 역습으로 이긴다냐? 초기 몸통들로 싸우는데 속도 처리가 많이 나주냐? 초기 몸통이라는 것도 있냐? 아니 그런 것도 있냐? 그건 뭐냐? 이긴다냐? 이긴다냐? 이겨버린다냐? 역습이다냥. 어쩔 거냥. 어쩔 거냥. 아프다냥. 아프다냥. 이 자식냥. 맞으라냥. 이겼다냥. 냥. 감정 단계 아직. 다이아는 왜 못 올라갔냐?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가 유리하다냥. 344다냥. 우리가 유리하다냥. 역습 못하냐? 역습 못하냐? 아니 역습 못하냐? 또 왜 역습 못하냐? 근데 상대가 역습이냐? 이길 수 있다냐? 이래한 일격을 역습을 한다냐? 그리고 여기에서 얘한테 역습을 한다냐? 완벽하다냐? 역습! 아 맞았냥! 아프다냥! 하지만 우리가 이겼다냥! 10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이기냥? 사기 아니냥? 이거 어떻게 이기냥? 아 우리가 이겼다냥! 어쩔거냥? 팀 감정 단계다냥? 열망이다냐? 우리 다이아 씨가 열망을 해야겠다냐? 열망이다냐? 냥! 4 허접 허접이다냐? 일단은 4를 때려야 한다냐? 저 녀석이 제일 나쁜 애다냐? 일려치기냐? 역습이다냐? 역습이다냐? 불태우기다냐? 하! 역습! 아! 아프다냥! 어쩔거냥! 아프다냥! 어쩔거냥! 아프다냥! 이겼다냥! 이거는 고동이다냥! 고동 개쩐다냥! 무려 힘을 1에서 2를 얻는다냥! 최대 체력을 꺾이지만 우린 때리면 된다냥! 무조건 때리면 된다냥! 열망이다냥. 맞서는 거에는 역습이다냥. 아니다냥 아니다냥. 맞서기엔 역습이다냥. 후방 공격이냥? 뒤에서 때릴 거냥? 치사하게 뒤에서 때리냥? 방란이다냥. 치사하게 뒤에서 때리는 게 어딨냥? 아 아프다냥. 하! 피했다냥! 피했다냥! 어쩔거냥! 어쩔거냥! 잡았다냥! 아! 우리가 이겼다냥! 다이아 6이냥?
아까 1에서 8 저거 못 이기면은 강란 못 아갔지 않냐? 우린 역습이다냐? 준비다냐? 준비다냐? 후 이긴 아 전냥? 하지만 이번엔 이긴다냥 그렇다냥 허 이겼다냥 허 이겼다냥 허접하다냥 재력이 없지만 아 허접하다냥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우리 능력 이거 다 가지고 있냐 야 못 때리면 죽는 거냐 못 때리면 죽는 거냐 오케이 오케이 못 때리면 죽는 거냐 못 때리면 죽어야 한다냐 1에서 6 회피냐 그럼 이걸 하겠다냐 그리고 이거 아니 역습 말고 그냥 너도 준비를 하겠다냐 하 뚫어버린다냐 때린다냐 아프다냐 아 막았다냐 아 아프다냐 롤랑 죽는다냐 롤랑 죽는다냐 때린다냐 아 롤랑 피 일남았다냐 어 롤랑 세 턴 안에 끝낼 수 있냐 롤랑 세 턴 안에 끝내 롤랑 너 할 수 있다냐 너 무조건 이긴다냐 아 역습부터 하라냐 역습끼리 붙자냐 우리가 이긴다냐 하 우리가 이긴다냐 이긴다냐 아 이긴다냐 이긴다냐 때린다냐 아니 아프냐 아 역습으로 때린다냐 오케이 다 때렸다냐 안 죽는다냐 다 때렸다냐 그리고 체력 회복한다냐 롤랑 피 회복한다냐 롤랑 1등이다냐 세 턴 안에 게임을 끝내야 한다냐 그렇지 않으면 롤랑이 죽는다냐 일단은 너 역습 못하냐 이쪽을 불태우라냐 광란 할 수 있냐 때릴 수 있냐 때려볼 수 있냐 4에서 5냐? 운 좋으면 역습을 때릴 수 있다냐 오케이 일단 튕겨내고냐 때린다냐 일단 죽인다냐 일단 튕겨내고냐 때린다냐 뚫는다냐 다 때렸다냐 자 롤락 이번 턴 끝나면 죽는다냐 자 롤락 이번 턴 끝나면 죽는다냐 이번 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한다냐 어떻게든 전멸시켜야 한다냐 역습 못하냐 아니 왜 빛이 이렇게 없냐 롤랑 둘 다 역습 방패냐 일단 네가 역습으로 얘를 때려라냐 그리고냐 니가 먼저 때리지 않냐? 준비로 얘를 때리고 그냥 준비로 얘를 때린다냐 튕겨내고 냥 죽이라냥 그렇다냥 롤랑 때리라냥 그렇다냥 잘했다냥
아, 롤랑 죽었다냥. 너 때문이다냥. 너 때문이다냥. 너 때문이다냥. 아. 잡대 완료다냥. 반대로 했으면 살았냐? 어쩔 수 없다냥. 롤랑 죽었다냥. 두 개를 얻었는데 죽었다냥. 아. 도서관은 백야 흑주가 발생한 곳에 위치해 있어. 그리고 그 중심지였던 엘사의 본사를 내가 손봐서 사용하고 있지. 아, 그런 거냐? 그 이후 발생했다는 뒤틀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어. 엔젤라가 뒤틀림에 대한 맞냐? 확실한 정보는 나도 없으니까. 그냥? 짐작은 가지만. 그냥 뭐야 갑자기? 아까 전에 궁금하다며? 난 로보톰 회사에서 업무를 보조하던 비서기계였어. 그냥? 인간과 닮게 만들기 위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설계한 거야. 가치 판단이 네 말처럼 그렇게 되냐? 윤리 개정안을 어긴 채 비밀리에 태어난 기계였지. 우습게도 가치 판단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채로 혼자 100만 년 동안 100만 늘 같은 대본을 읊으며 주어진 계획을 성공시켜야 했어. 100만 년이냐? 어느덧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이란 것이 성공한 결과가 백야 흑주였다는 거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 어떤 미친놈인지 몰라도 그 정신나간 계획 덕분에 도시에서 뒤틀림이라는 지속적이고 불규칙한 개판이 벌어졌어. 개판이다냐? 뜬금없이 멀쩡한 인간이 괴물이 된 거야. 괴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싹 다 죽게 됐지. 근데 그거 그리고 말도 마, 뜬금없는 거 아니다. 처음 발생한 뒤틀림은 지옥도였어. 모두가 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주구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으니까. 그런 거냐? 게다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안양체 끝났습니다. 예술적으로 죽여 됐거든. 16분? 붙여진 15분이나 이름이 피아니스트였으니까 말 다 했지. 피아니스트. 어쨌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 입장에서는 꽤나 껄끄러운 이야기였을 텐데. 예상보다 놀라지는 않네. 뒤틀림을 통해서 나온 괴물은 도서관과 사서가 풍기는 공기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긴 했으니까. 그런 공기도 있어? 너도 너대로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나저나 다음이 문제야. 치바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려나. 이 책을 쓰도록 해. 내 나름대로 엘사와 뒤틀림 간의 관계를 정리해봤어. 상황을 보니 가치가 높아 보이네. 어? 어? 말코트 역사의 층. 오! 다음 누구야? 행복한 테디. 어? 예. 관심 안 주면은, 아니 관심을 너무 주면은 잡아먹는 애 아니야? 한 놈이 관심을 너무 주면 잡아먹는 애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말코트 나비. 아, 인생 한 방 있어. 괜찮아. 인냥이님 어서오세요. 나하 나하. 일단 가봐. 안녕 테디. 너 되게 착한 애잖아. 합진행시 그리웠던 옛날의 포옹비용 1 감소. 소심한 애정표현. 진짜 소심하네. 그 옛날의 포옹이라는 게 개무서워 보이거든요. 일단은 뭐하냐고요? 지금 사람을 초대해놓고 초대한 사람을 책으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있습니다. 네. 인생 한방 쓰고 그것만 해. 어. 아! 아프지만 괜찮아. 인생 한방이니까. 10에서 10 애정표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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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표현을 공격 3번으로 하는게 어딨어요? 인생 한방하고 보조사정도 있네. 그래서 얘의 이름이 나비입니다. 저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뛰어! 뛰어! 아! 아퍼! 아프다고 이 자식아.
저 옛날에 포옹이 즉사기 아니야? 개무서운데? 화속성 나비가 등장했다고요? 아 화속성 아님 느려 생각해볼까 합이 방어끼리 부딪히거나 공격끼리 부딪히는 게 합이잖아. 아 몰라 일단 때려. 아 때려 아 아파 때려 몰라 일단 때려봐. 성냥불 나비 성냥불 가자. 그리웠던 옛날의 포옹 30에서 30 적중 대상을 흐트러짐 상태로 만듦. 어? 심지어 선타로 맞아? 아 속성 아니에요. 나는 피속성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일단 얘가 먼저 얘를 흐트러진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때리는 거니까 재료사냥. 아 저거 잠깐만요. 흐트러진 상태로 만든댔지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 아니 잠깐만요.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 잠깐 30D를 먹이고 흐트러진 상태가 되는 거구나. 말코트 인생 한 방이라도 걸어봐. 아 테디 피구 남았는데 피구 남았는데 야 다시 가. 야 덤벼 야 덤벼 야 인생 한 방이야.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야 이 자식아 인생 한 방이야 뭐 임마. 어? 한 방이야 임마. 어? 인생 한 아이 이 자식아 어 야 얘는 한 방이 없어. 얘도 한 방이 없어. 잠깐 한 방 왜 이렇게 없지? 공격 스킬이 없는데? 잠깐만요. 피하고 때리고 출혈 가자. 속박구요. 피하고요. 피하고 팅 못 뚫고 때리고 옛날의 포옹. 자 말코트 잘가. 자 말코트 잘가. 인생 한 방을 지금 두 방을 못 때려가지고 지금 안타까운데 이거 솔직히 잘 때리면 할만한데. 야 어떻게든 살아볼래? 어림도 없고. 어? 살았어? 살았다고? 이걸 살았다고? 인생 한방 한방 제발. 맥코트 잘가.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 흐트러짐 됐다. 아 가자 저 자식 말코트의 복수를 해줘. 한 방으로 인생 한 방임을 보여줘. 인생 한방 타! 이 자식아
이건 죽은 말쿠트의 복수다! 제압 성공. 포옹 쓰기 전에 툭 당한다고요? 하하. 이번에도 전달할 책이 산더미야 말쿠트. 전에 산더미야, 제가 산더미. 이야기했죠. 이번이 세 번째 삶이라고. 아. 아, 그렇지. 예전에 너에 대해 생각해본다고 했었나? 최근 엔젤라도 그러던데. 하상딜러 살살 녹인다고요? 혹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관련이 좀 있는 거야?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전 아, 현실 고집으로 소민형이라 불에 잘 타요? 어림없지. AI? 인공지능? 잠깐. 인생 한 방이다. 인공지능이라고? 엔젤라처럼? 엔젤라처럼?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능인공. 생전에 뇌를 복원해서 다시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겠네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능인공. 순간 인공지능 윤리 개정안을 이렇게 많이 어겼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다. 인생 한방 좋아하는 걸로 그러면 봤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당장 내일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거든. 머리라면 인생 한방이지.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지금 건가요? 내장밖에 없어서 못 그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 머리. 저거 평소에 뭘 하나 싶어도 추가로 수집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귀찮아서. 천연덕스러우시네요. 전 나름 진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 뭐 진지한 이야기하고 있었어 얘들아? 아, 미안. 워낙 이런저런 미안해. 일을 겪다 보니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미안해. 그렇다고 말쿠트 네 말을 무시한 건 아니야. 그래,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말쿠트. 사과할게. 무시한 건 아닌데 말 안 들었어. 놀란도 참 특이한 성격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생존 전략이라서 말이지. 생존 전략. 그건 그렇고 로보토미사의 지휘 부서를 맡고 있었다고? 맞아요. 제가 이래봬도 역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역사부터 다시 더듬었어요. 아주 천천히. 말쿠트 책도 어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너무 길고 복잡한 건 좀 사양인데. 나도 좀 사양인데. 이런 분위기에선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허. 그걸 알면서 왜 물어? 그냥 말해. 어차피 내가 들을 걸 알고 있네. 맞아, 그냥 말하지. 뭘 그걸 물어보고 그렇네요. 있어. 전 결함이 있는 채 로보토미에서 지휘부서를 담당하라는 일을 받았어요. 깨어나자마자 무작정 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 그렇지 않나? 과거에 매듭짓지 못한 아픔과 후회가 가슴이 미어터질 정도로 잠깐. 가득 차 있었지. 중증의 첫 번째는 쌍둥이잖아. 로보토미사에서 전 망가진 것처럼 반인륜적인 일을 해왔어요. 잠깐. 하지만 쌍둥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일어나, 일해야지. 소명인 것처럼 예, 느꼈거든요. 일어야지. 여기 이거 어디죠? 빨리 일해. 일이 꼬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삐뚤어진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았어요. 나비 상당님. 남에게 투정 부리듯 강요만 하면서. 불침번 나가실 상당히 골치 아팠겠구만. 나비 상당님. 영문도 모르고 일을 하라고 했으니. 병장인가? 로봇홈에서 일하다 보니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기라도 한 거야? 전장에서 한 게 폐기됐잖아요. 아니야, 계속 복구했어. 자연이 떠올랐어요. 히페리튼 하나. 세 번째 삶이 아니야, 아무튼 복구했어. 로보토미에서의 삶은 두 번째 삶이에요. 그리고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중 제 안의 감정이 폭발하며. 아니야, 아무튼 로봇 두 개였다고. 하나였나?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후회. 왜 제가 노력에만 집착하는지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죠. 그래 말코트, 네가 기계만 아니었어도 나는 쓸모 있다고. 전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로보토미 관리자였던 나비가 확증하는데 너 로봇만 아니었어도 인정했어. 두 번째 삶에서 첫 번째 삶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고 그게 굉장히 후회스러웠는데 어쩌다 부활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응어리가 풀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네요. 간단한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다 그럴 수 있다고 쳐. 도시는 도시니까. 네, 도시는 도시니까. 근데 누가 널 되살린 거야? 그냥 단순히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에이, 무슨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요. 제가 못 다푼 한을 쏟을 수 있도록. 일시키려고 깨운 거지.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말쿠트 병장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쿠트 병장님.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쿠트. 일 나가실 시간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튀어나오고. 다 듣고 있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일시키기 위해서지. 그 사람은
자신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지. 아니야, 일시키기 위해서라고. 나한테 이용당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자기 만족을 위해 너희들이 이용당한 거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엔젤라. 이렇게 초를 쳐야겠니? 잠들어줘야 할 것 같아. 왜 그런 표정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휴식일 텐데.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노력이라? 안 돼. 인지 필터 씌워줘. 웃기네. 인지 필터 씌워주라고. 너희가 해온 것도 노력이라 할 수 있어. 네가 우리의 빛을 가져가는 걸 개불아 씨?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빛이라고? 개불아 씨? 우리는 널 따르는 게 아니야. 그래. 헤세드 씨? 넌 잘난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지. 나 헤세드 씨 로봇 된 거 못 봤는데. 의미가 사라지도록 두지 않겠어. 역시 티페리트? 내 편은 하나도 없네. 티페리트 그리 쓸쓸히 생각하지 말거라. 비나 누님. 내가 너와 함께 서줄 테니. 내가 누님까지는 했었어요. 비나 넌 끝까지. 이것도 그자가 처리한 결과겠지. 내가 누님까지는 난 해놨어. 그자가 헤세드는 한 적이 없지만 긍정할 뿐이란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몸이었다면 고마워서 눈물 한 방울 떨궜을 거야. 네가 하려는 것을 행하려구나. 엔젤라. 역시 비나 누님. 욕망의 눈이 마른 기계야. 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크마 씨는 되고 한 적이 안 되고는 없는데. 내가 선택해. 언제까지 로보토미에 얽매여 있으려고? 넌 네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관심 같은 건 없나 봐? 내 삶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헛소리하고 그래서 있네.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야. 헛소리하고 있네. 바보 같기 짝이 없어. 또 한 번 폭풍이 휩쓸고 갔군. 하여튼 엔젤라가 문제야. 제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 모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바쳤어요. 그리고 전 아직도 변함없고요. 변해야지 않을까? 인류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딘 거라고요. 그 인류는 너희들을 까먹었어. 멍청아. 우리가 바보 같나요? 나야 자세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인류의 구원이니 뭐니 해도 잘 모르겠다. 말코트 네가 진심으로 그걸 원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역시 롤라. 당연히 진심이죠. 전 놔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 보이네. 숨 좀 돌리고 있으라고. 계속 돌려. 그리고 다음엔 괜히 존댓말 쓰지 말고 편하게 말해도 돼. 바로 말을 넣네. 오, 그리웠던 옛날의 뽕. 합성예시 20% 확률로 대상에게 주사위 값만큼 떨어진 피해를 준다. 동일한 대상과 합을 할수록 확률이 증가한다. 오, 테디가 누군가를 꼭 껴안고 있었죠. 테디는 뽕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뽕하면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군 한 명. 손에서 비용이 가장 높은 책장 한 개가 선택된다. 그 책장과 동일한 책장들을 사용할 때마다 책장의 비용이 1감소한다. 장착시 발동 책장 제외. 하지만 테드는 말이야. 두 번 다시 주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을 거야. 잠깐 이거 인생 한 방. 잠깐만. 인생 한 방을 0코스트로 쓸 수 있다? 잠깐. 인생 한 방을 세 번 쓰면 0 코스트가 된다? 행복한 비용 0 코스트? 야, 참을 수 있냐? 야, 0 코스트 참을 수 있냐? 인생 한 방인데 0 코스트라고? 뭐, 코스트 없이 한 방을 노릴 수 있다고? 세상에. 학진행 시 모든 주사위 위력이 1, 2 증가, 일반 공격 시 모든 주사위 위력이 1, 2 감소. 애정 표현. 오케이. 4코스트를 0코로 줄여서 쓰는 업적도 있다고요? 난 4코스트가 없어. 자, 그러면은 여기 덱 딱히 안 빼도 되겠지? 자, 우리 말코트 씨 이쪽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내 전용층이야. 자, 누구 이름 적어줄까? 자, 입사 가능하냐고요?
성방탄 씨는 왠지 티페리트 층에 입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위탄하고 성방탄하고 둘에서 소위탄과 성방탄이잖아요. 1 플러스 1이잖아. 중층 가야지. 상층에서 놀면 어떡해요. 중층에 넣어드릴게요. 이쪽은 매니저를 넣자. 일단 바둑이부터 넣을까? 우리 킹갓 바둑이. 바둑이는 이런 헤어스타일하고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울려. 머리색은 바둑이가 옅은 갈색이었나? 진한 갈색이었나? 이런 색이었어. 바둑이 얼굴은 됐고. 바둑이는 이런 입이 어울리지 않을까. 고양이 뭘로 중에 바둑이는 왠지 이런 느낌이야. 개멋있어. 다음에 넣으면 허미또가 옆자리고 이 옆에는 큐님을 넣을 거야. 우리 역사의 층이 우리 전용층이거든. 이유는 말쿨트가 예쁘니까. 우리 말쿨트에 껴요? 잠깐 나비 외형도 좀 바꾸자. 나는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좋았어. 전투표상. 머리 장식. 5% 확률로 타격 시 쓰러진 피해량 증가. 오. 1% 확률로 회피 위력 플러스 1. 오. 아, 이런 게 있어? 다혈질 싸움. 오, 개멋있잖아. 바둑이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제 막 새로 나왔으니까. 루루에게 이별 사망. 난 죽었어? 얘도 죽었어? 루루에게 전멸했다고? 말코트 머리. 아, 뭐야 이거 같이 못 쓰니? 아, 써도 안 바뀌는 거야 너는? 철의 형제. 이거는 보이지 마자. 아, 모자는 괜찮다. 사탕이야? 담배야? 담배 하지 마. 싫어. 이거는 끼는데 보이지 마라. 오케이. 딱 이렇게. 됐다. 이제 책장. 바둑이는 바둑이는 치바이 협회로 가자. 아, 그리고 잠깐만. 나비한테 인생 한 방을 다 몰아줄 거거든요. 말쿠트 빼고 인생 한방 나비한테 다 몰아줍니다. 어허, 영코스트 할 거예요. 당신의 방패. 바둑아, 내 방패가 되어줘. 수호자. 당신의 방패. 전두지휘. 아, 진두지휘. 또 누가 끼고 있니? 안 끼고. 야, 두 장밖에 없다고? 지휘가 없네.
그러면은 바둑이한테 어울리는 마음가짐. 울타리랑 고요한 밤 있으면 그것도 껴주라고요? 그건 뭐야? 이건 싫어, 이건 싫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피에르의 책장. 적체력, 적, 처치시 생명력 회복. 유대초. 호흡. 아, 역시 바둑이 대단해. 말쿠트 윤씨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핵심 책장 바꿉시다. 말쿠트는 루루로 덱 짤 수 있다고요? 화상 1구요? 아니야. 잠깐, 우리 책 아직 덜 태운 거 있었나? 어, 있네. 책을 아직 덜 태웠었네. 어쩐지 카드가 없더라. 당신의 목숨 책으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렸다. 바른? 줄리하고 산이 있었네. 알코트 찌바이 검술 산 합승리 시 25% 확률로 다음 조사의 최대값 플러스 3. 어? 사기 아니야? 어, 잠깐, 사기 아니야? 저기, 사기 아니야? 잠깐만. 25% 확률로 최대값이 증가한다고? 개사기인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최대값 플러스 3? 일단 티어 3장을 넣고. 불바다를 3장을 넣고 재빠른 발걸음을 넣어. 아니야, 야, 너도 딜은 너 있어야지. 딜 역습을 넣어. 오케이. 야, 최고다 말쿠트. 넌 최고야. 근데 담배 좀 물지 말래? 오, 기계머리. 됐다. 내 책장도 좀 바꾸자. 인생 한 방은 세 장을 일단 넣고. 전생에 힘들어 되잖아요. 에? 치안수 오? 합승리하면 대사에게 피해 2를 추가로 준다고? 개사기 캐릭, 개사기 스킬 아니야? 때리고서 데미지 2를 더 준다고? 0코스트로? 아니야, 너 고코스트로 3장씩 채워놔. 당신의 방패 이런 거. 그리고 1코스트도 필요해요, 이거. 아니야, 1코스트 필요 없어. 야, 넌 세 장씩 해. 야, 필요 없어. 야, 너 세 장씩 해. 너 나비는 저 코스트 따위 쓰지 않아. 이 게임에 사기는 비충전량 드로우가 같이 있는 거요? 어, 나비는 저 코스트 따위 쓰지 않아. 광란. 야, 얘 돌아가냐? 야, 나비 이거 돌아갈 수 있냐? 인생 한방 광란 역습. 어허, 나비 나중에 0코스트로 미친 듯이 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받는 순간, 받기 전까지는 한 턴에 공격을 한 번 하고 두 번 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딜을 짜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게 접니다. 무지성 캐릭터.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게 바둑이야. 당신의 방패 이런 거.
공신의 방패, 진두지휘, 수호자 이런 거 써주면서 얘가 나비를, 바둑이가 나비를 살려주고 오케이. 잠깐, 그러면 책장을 피해를 할 필요가 없어. 아닌데? 야, 피에르가 개쩌는구나. 야, 처치시의 체력 회복. 초반에 살리다가 후반 가서 적을 하나씩 뚜까뚜까 푸면서 죽이면은 체력 회복이 되는 거야. 사실은 제기 낫지 않을까? 잠깐만 있어봐. 내 데미지가 뭐냐? 역습은 관통이고 인생 한 방은 참격이지. 박나는 셋 다 들어가지. 일단은 갑자기 배탈이 나서 장실 좀 갔다 올게요.